경기 고양시 한강 둔치에서 갑자기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낚시하러 갔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폭발물, 지뢰 혹은 탄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 김포대교 북단 인근 둔치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7시쯤. 지인들과 낚시하러 온 70대 남성이 먼저 차에서 내려 낚시 장비를 챙기다 파편을 맞았습니다. 네, 손을 넣었지, 나 흘리고. 가슴에 파편이 박힌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파편이 주요 장기를 빗겨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노란띠가 둘러져 있는데요. 김포대교와 가까운 한강 둔치라 시민과 낚시꾼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군부대가 관리하다가 지난 2014년 철책을 없애고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군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설치해놨던 지뢰 등 폭발물이나 유실된 불발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탄이 그 불발된 게 떠내려와가지고 유기되어 있을 가능, 경계부대가 뺏어낸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 6.25 전쟁 이후 휴전선 이남에만 130만 개에 이르는 지뢰가 남아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위에 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수거한 잔해를 정밀 분석해 폭발물 종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